하이여러분그럽니다자여러분들오늘은요제가저번에갔었던바로수도권에있는한연못경기도권인데이연못에바로열대어인구피가살아가면서또생태계교란종인뭐클라키뭐오렌지노멀다양한생태계교란종들이나오곤했습니다심지어시클리드라고하는열대어까지나왔었는데지금거의3년이지났는데현재도있는지이게누가주기적으로방생을하는건지뭔지모르겠지만아무튼엄청많더라고요그현장에오늘밤에한번가보려고합니다바로한번가보도록하겠습니다 Let's get it. 자여러분들도착했습니다과연구피가잘있을지잘있을지라고하는게좀이상하네요동면하고버텼을지자여기거든요바로우와보이세요여러분들지금구피들이엄청많네와심지어되게이뻐보이는구피까지있어요지금보이세요여러분들에어뭐야이게가지있어오마이갓클라키가아직도있나봅니다아무튼한번잡아볼게요이야엄청많다진짜그냥조금많은게아니라엄청많아요우와이거구피봐봐엄청화려한데이거뭐야무슨구피지이거보시면알비노구피치어도보이고박람회가면에있는구피처럼굉장히화려한구피인데우선은넣어놔볼게요그리고여기보시면여기줄새우들이엄청많네이거는우리나라토종생물이거든요우리나라에는그여기앞에있는줄새우말고뭐진거미새우새뱅이뭐생이새우해가지고몇개종류의새우들이살아가는데이거는육식을하는줄새우라고합니다생각보다좀더커지고요네넌가라잉자그냥이렇게뜨면은구피들이엄청많이잡힙니다자보세요이거를대충훑어볼게요그냥이렇게해가지고이렇게해가지고우와이거치어까지하면은한50에서100마리는될것같은데와진짜한방에이만큼이성어급들은그렇게많지는않은데와있는애들은진짜미쳤다이거내생각에는작년에안보이던애들이계속보이는거봐서는이거주기적으로사가지고넣는것같거든요우와이게아마존웅덩이온것같아우와이거뭐야한번잡아볼게요이렇게한번만싹가볍게훑어주면은엄청납니다와여기성어급많다이런것좀건져낼게요시기기가많네요자여기지금또수십마리가한번에잡혔습니다또굉장히이쁜다양한열대어구피들이아직도생존해서이렇게번식을많이했네요어클라키있다어클라키있다근데이게클라키같은게아닌것같기도하고뭔가모르겠어와아놓쳤어어디갔어어어어어어잠깐만여기있다잡을수있을것같아잡았다나이스잠시넣어놓을게요얘도자제가작년에왔을때여기있는구피들이사실지금엄청많잖아요여러분얘네뭐잘사네뭐이런생각하실수도있는데한달뒤쯤오잖아요그러면은여기있는구피들이거의다몰살을해요근데어떻게버티냐성어들은다죽고치어들이버팁니다유어들이버티는데그유어들도거의다죽고극소수만살아남아요그극소수살아남은애들이이제또번식을하는겁니다그렇게우리나라의이제기후에적응을조금씩해나가는건데이게참대단한것같아요이게생명이라는게굉장히굉장히굉장히굉장히굉장히적응을잘합니다생각보다그래서우리여러분들방생은되게나쁜거예요여기는진짜아마존그자체네요근데애들이지금배고파서배가다작아쑤쑤먹는것도아니고와이하얀색깔이진짜이쁘긴하다이거어떻게이렇게등치너럼비가저렇게길게나오지
기존에 있었던 애들은 여기 가운데 있는 애들 있잖아요. 얘네들은 그냥 송사리 같은 게 그냥 계속 이제 근친교배하고 이제 갇혀 있다 보니까 유전자 풀이 다양하지 않아서 본래 이제 옛날 송사리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새로운 수컷들이 이렇게 계속 유입이 되면서 조금씩 다양성이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여기는 수풀이니까 한번 발로 이렇게 한번 밀어볼게요. 우와, 이거 보세요. 색깔이 장난 없습니다. 역시. 이야, 개아잡이도 나왔네. 잠깐만요. 이 가지 뭐지? 마블 같긴 한데. 오우, 야, 떨어지면 안 돼. 어우, 얘 왜 이렇게 까나워. 이거 클라키 아닌 것 같은데? 잠깐만. 이거 내가 키워봐서 알거든요, 이거? 설마? 이거는 이따 집에 가서 등장해볼게요. 이거 구피는 저희가 이제 겨울 되면 어차피 다 죽어요. 진짜 100%인데 제가 이거를 가져가면 이제 손님분들에게 조금씩 나눠드리기도 하고 저희가 전시를 많이 합니다. 절대 판매 안 합니다. 이거 단 1원도 판매한 적 없어요. 모든 것을 걸고 그냥 드리면 드리지 절대 판매 안 하니까 잡아가는 이유인데 구출입니다. 구출 한 번만 시원하게 한번 그냥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그냥 하나 이만큼. 와, 왕구피 잡혔다. 여러분들 그 모프에 대해서 이제 구피 모프 막 이렇게 잘 아시잖아요. 좀 아시는 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와, 근데 지금 여전히 클라키가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이 클라키가 여기 있어. 여기 보이세요? 오, 여기 보이시죠? 한번 잡아볼게요. 어, 잡았다. 아야야야야야, 이거 지금 맨손이라 아프다. 아직도 있어, 이게 생태계란 종이. 와, 야, 레드클라키입니다. 자, 우선은 여기 한 마리 잡았는데 여기 사이에 좀 붉은 색깔이 뭐 있거든요. 여기 좀 큰 애가 여기 붉은 색깔 보이시죠? 와, 아직도 생태계란 종이 잡았습니다. 걔네는 3년째 나오냐. 3년째 안 없어져요. 전에 헌터빵님이랑 저랑 와가지고 돌아가면서 와가지고 다 퇴치하고 했거든요. 그때는 심지어 오렌지 클라키도 있었죠. 이게 그냥 도심 속에 클라키가 있네. 원래 남부지방에 있었는데 경기권까지 이렇게 올라왔어요. 여러분, 클라키 엄청 큽니다. 저거 잡아야지. 무조건 잡아야 돼. 이건 좀 무서운데? 잠깐만, 얘 물리더라도 잡아야 돼, 이거는. 아! 아! 와, 여러분들, 여기는 한 50m 아래로 내려왔는데, 이쪽에는, 보시면은, 구피가 단 한 마리도 없어요. 제 생각에는, 걸음망 같은 걸로 치어도 못 내려가게 아예 막아놓은 듯한 느낌? 드네요. 어, 이거는 되게 좋다. 잘했다. 자, 여러분들, 자, 보여드리면 길어봐야 30분인데 사실 클라키 찾으려고 왔다 갔다 했거든요. 이거는 빨리 기포기 틀어줘야 될 것 같아. 여기 아래쪽에 가재들도 몇 마리가 있는데 아까 엄청 큰 거를 지금 놓쳤는데 그거 찾느라 지금 10분 동안 돌아다녔는데 그게 안 보이더라고요. 아무튼 집으로 복귀해서 어떤 구피들이 있고 가재도 동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엔 찾았다. 여기 있었네, 이 녀석. 야, 잡았어. 아이, 속 편하다. 아이, 너 이 녀석. 이것저것 막 잡아먹고, 어? 이 녀석 엄청 크네. 근데 이것도 다 큰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토종창과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나주계 서식처에서 나주계가 굉장히 독보적으로 사는데 얘네랑 서식지가 점점 겹치고 있고 얘네가 하천, 뭐 둔벙, 뭐 저수지 이런 데에서 점점 이제 좀 차가운 계곡으로도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하거든요. 아무튼 얘 잡았다. 복귀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드디어 집에 도착했고요. 우선은 빠르게 가재를 좀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그냥 레드클라키 먹고. 그쵸, 이거 좀 다른데. 한 마리가 더 있거든요. 두 마리가 더 있나? 오우, 생각보다 많네.
하나, 둘, 셋, 넷, 한 8마리가 지금 잡혀있는 상태인데, 여기 지금 보시면은 뭐 여기는 레드클라키, 역나 없는 레드클라키, 그 다음에 얘가 마블가즈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천혜생식이라 해서 암컷 혼자서 100% 자기 복제로 해가지고 암컷 혼자서 번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생식 능력이 있는 가지예요. 얘가 위해 우려종이거든요. 여기 클라키 같은 경우에는 생태계 교란종, 얘는 위해 우려종. 사육은 가능하지만 이제 판매 유통이나 수익 금지가 된 종이에요. 우선 이 구피들은 빨리 좀 넓은 데로 옮겨주고, 아니다, 이 상태로 기포기 틀어주고 제가 다시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좀만 기다려라. 자, 여러분들 하루가 지났습니다. 잠깐 기포죽기 잠깐만 끌게요. 진짜 맛만 먹으면 사실 여기 있는 것도 한 번에 다 뜰 수 있을 정도로 다 잡을 수가 있거든요. 제가 이제 시리끼가 너무 많아서 시리끼를 안 담으려고 조금 조금 잡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정말 많은 구피들이 경기권, 서울권 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아파트 단지에서도 제보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자연에 방생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를 제 거 영상을 보시면서 뼈저리게 느껴야 되고, 방생을 하다 보면 이제 생태계가 조금 망가지는 경우가 있어요. 송사리는 그래도 그나마 육식어종이 아니어서 이 정도지 어쨌든 안 됩니다. 와, 근데 얘 진짜 이쁘다. 와, 얘 뭐 이쁘다. 구피천에서 보던 그런 구피와 색깔이 거의 비슷하기도 하고, 위에서 보면은 이거 한 최소한 3,400마리, 많으면 500마리는 될 것 같은데, 그냥 일반 통살이랑 거의 똑같이 생기긴 했습니다. 대부분이 지금 제가 물냄새를 맡고 있는데 굉장히 비릿비릿하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더러운 물에서도 구피들이 잘 살아가는 게 좀 신기하긴 합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이쁜 수컷인데 하얀색 발색이 있어요. 얘는 플래티넘이라고 하지 않나요? 와, 얘도 진짜 이쁘다. 얘가 전 제일 이뻐요. 자, 보여드릴게요. 짜란. 생태 교란종이어서 어쩔 수 없이 사육이나 뭐 이런 게 다 안 돼서 얼렸는데, 유튜브가 문제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거 제가 동정 해본 결과 확실히 마블가제에 맞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육자분이 또 방생을 한 것 같습니다. 마블가제 여기 지금 같이 얼어가지고 그렇지만, 이 작은 마블가제 여기 몇 마리가 있거든요. 두 마리인가 세 마리 더 있었어요. 아마 또 다음에 가면 또 발견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실제로 거기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고의적으로 누가 방생을 하는 느낌이 들어요. 자연에 방생을 하시는 분들이 나쁜 마음 갖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우리나라에 있는 가재가 서식하는 종이 딱 참가재 한 종류지만 경쟁이 되고 하다 보면은 우리나라 토종 참가재라든지 토종개, 나주개도 위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얘네들은 제가 잘 키워볼 예정이고, 일부분은 제가 또 나눔을 할 겁니다. 이거 잡아가지고 또 파는 거 아니냐 또 그 얘기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팔면은 인터넷 다 글 올라옵니다. 절대 올라오고 하니까 저 믿어주세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더 구출을 할 수 있으면 나중에 더 구출을 할 겁니다. 그리고 왜 부르님 공개 안 하냐 하는데, 공개를 하게 되면 그 공원이나 관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힘들어 하실 수도 있고, 몰려다니면은 좀 그래요. 그래서 공개는 하지 않는 겁니다. 아무튼 요번에 좀 착잡하죠? 없을 줄 알았는데 아직도 엄청 많고, 심지어 레드클라키도 그때 오렌지클라키랑 퇴치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있고, 심지어 마블가제까지 있고. 아무튼 우리 여러분들, 와, 하나하나 생명, 하나하나 생물, 하나하나 키울 때마다 잘 길러주셨으면 좋겠고, 요즘 따라 뉴스에서 파충류들, 사바나 모니터가 뭐 자연에서 발견된 사례랑 악어를 봤다고 하는 그런 추측성의 제보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시는데,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우리 반려동물을 키우는 거에 인식이 좋고 나쁨이 굉장히 많이 갈리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이 친구들은 전시장에 가든 어디 가든 좋은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도록 제가 잘 보살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유익한 영상을 찾아뵐게요. 안녕.